제가 이거 사실 그제 협력사 대표님이 주신 건데 그 지금 1년 가까이 되게 아직 원두가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좀 갈아서 좀 몸이 좀 으슬으슬하니까 따뜻한 음료를 좀 마셔보는 걸로 할게요. 아, 내가 왜 벌써부터 이걸 열지? 아, 순서가 좀 이상했어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그이 원두를 한좀 진하게 마시죠, 뭐. 좀 많이 갈자. 이렇게 공기를 압축해서 닫아놓고 이제 이거를 어디다 좀 여기다 좀 놓고 갈을게요. 방지 안 바꿨구나. 아우씨, 뭐 새벽 시간에 아우 힘쓰기 힘들다. 이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돌아갈 때까지가 다 갈아진 거예요. 아, 힘들어. 좀만 쉬면 안 돼? 그 다음에 이 컵에다가 이거 이 구멍 나져 있는 거를 넣고 이거 여과 깔때기 이거를 빼고 뚜껑을 여는 거예요. 뚜껑을 열어서 헐, 다안 갈아졌어? 그럼 다시. 에이씨. 몰라. 자, 다시 열고. 이거를 좀 접고 펴. 아, 이것도 좀 접는 게 편하겠다. 한번. 종이접기.
사실 이쪽을 통해서 여과가 되거든요. 이 볼록볼록한 부분을 통해서. 자, 여기 이렇게 펼치고, 펼치면, 열고, 다른 거를 넣어요. 그러면, 제가 물을 끓여왔거든요. 이 끓인 물을 제가 딱그한개 분량만큼 넣는데 그거 갖고 올게요. 그러면 이제 이 물을 한번 이렇게 빙 둘러서 한번 부어보세요. 그래서 이 원두가 조금 잠겼다 싶으면 조금씩만 부어야 돼요. 이게 너무 부으면 여기가 넘쳐요. 그리고 다시 이 사이드로 좀 부어주세요. 부을 때는 이렇게 붓고 좀 언제 이게 다 빠질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. 그리고 다시, 물다 부었네? 자, 그러면, 이거 다물 떨어지는 동안, 좀, 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. 이게 그 여기 보면 구멍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돼가지고 사실 이게 좀 빨리 더 빠르게 이게 스며들어요 여기에.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빠질 때까지 이렇게 좀 털어주시고요. 그러면 이거 원두는 다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물기 빠질 때까지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. 한 컵만 넣고 근데 이제 제가 텀블러에 이런 거 해서 넣을 때는 이거는 못 써요. 왜냐면 여기가 이 밑에 여기 볼록 나온 이게 넓이가 너무 넓어가지고 텀블러에 못 들어가. 그래서 텀블러는 되게 천천히 해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렇구요. 너무 넓은 컵도 못해. 그리고 보통 이게 그첫 번째 담갔을 때, 조금 그 뭐냐. 진하고 두 번째 다시 하게 되면 좀 연하게 되거든요. 원두는 보통 그래요. 근데 그거는 좀 많이 커피 많이 끓였을 때 하는 거고.
저는 뭐한 잔만 마시고 오기 때문에. 그러면 뜨겁겠지? 이것도 갖다 놓고 올게요. 커피 하나를 마시는데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었는데. 한 잔. 여기에다가 술 타면 되게 재밌겠다. 이거를 원샷을 할 수는 없으니까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. 녹화는 사실 뭐냐 이거를 좀 원두를 그 이거를 이렇게 갈아서 넣는 걸좀 약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길게 안 찍으려고 했어요. 네,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.